2022 사야명문클럽 챔피언십 경상권 선출부 1라운드 부산 피그말리온 팀을 2대5로 앞선 울산벨루가 팀의 사야말 공격이 지금 시작합니다. 피그말리온의 투수가 롯데 출신 프로나풀 이인구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살짝 높은 볼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118, 120, 그리고 126으로 볼스피드를 올리면서 3위를 잡아내는 이인구 투수입니다. 1번 김성태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커브볼을 그냥 지켜봅니다.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더느린 바깥쪽 커브볼로 3위를 잡아내는 이인구 투수입니다. 히트! 바깥쪽 느린 커브를 가볍게 받아쳐 중안이 되어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김서욱 선수입니다. 90년 선출 강원영 선수의 타석 인코스 원스트라이크 그리고 루송구 아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아쉬워하는 김도영 1루수입니다. 다시 인코스에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결과는 스윙 삼진! 하이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인구 투수입니다. 5회 초 하버드고 출신 김현석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그립을 다시 잡고 1루 송구 원바운드 볼을 잘 잡아내며 원아웃입니다. 군이엘 예고 출신 박창욱 선수의 타석 3루 강습 쉽지 않은 볼을 잡아 1루 송구 이번에도 원바운드를 잘 잡아내며 투아웃입니다. 비껴 맞은 볼 애매합니다. 아 삼각지대에 떨어지는 볼을 쫓아가 점프하여 잡아내는 김성욱 선수 이번 이닝에 볼 3개로 마무리하는 자영찬 투수입니다. 오늘 중안을 기록한 안병선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아 3루수가 타이밍 캐치를 시도하였지만 볼이 빠지고 선상을 타고 가는 좌선 1루타를 만들며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안병선 선수입니다. 5번 이영표 선수의 타석 밀린 타구 2루수가 포핸드로 잡아 1루에 송구하여 원아웃이 됩니다. 오늘 2개의 안타를 기록 중인 이지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에 원스트라이크 아우 130까지 볼을 던집니다. 결과는 스윙 삼진 130에 육박하는 인코스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인구 투수 정말 대단한데요. 스타일리시한 오승진 선수의 타석 스윙 원스트라이크 아우 바깥쪽 볼을 요구했는데 볼이 빠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각적으로 잘 피한 오승진 선수 살짝 긴장한 이인구 투수입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볼넷을 골라내며 결국 1루에 진로하는 오승진 선수입니다. 경주구 나풀 천재원 선수의 타석 큰 바운드 파울이 되나요? 아 인이 됩니다. 3내 안이 되며 또 한 점을 벌리는 벨루가 팀입니다. 9번 자영찬 선수의 타석 커브볼에 밀린 타구 아 갑자기 바운드가 죽어 우완이 됩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달리는데 아웃이 됩니다. 아 베이스를 못 밟았네요. 최선을 다한 피그말리온의 선수들 아 그런데 아픈 사람을 왜 범죄자 연행하듯이 데리고 나오나요. 6회 초를 이인구 선수의 타석으로 시작합니다. 아 몸에 맞추고 맙니다. 잡아당긴 볼 1루수가 몸으로 잡고 베이스를 밟아 원아웃 아우 최선을 다하는 피그말리온 팀입니다. 89년 전남북일고 선출 조윤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자 호흡을 다듬는 차영찬 투수입니다. 매우 느린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또 파울 또 파울 또 파울이 되자 주저앉는 차영찬 투수 끈질긴 승부의 결과는 스윙 아 그런데 볼을 놓쳤습니다 포수가 달려가자 바일로 송구 아웃이 됩니다 중출 박승목 선수의 타석 투수 정면 어우 맞을 뻔했습니다 주자를 불러들이는 중간으로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박승목 선수입니다 내 얼굴에 있는 땀을 닦고 모자를 만지고 1루를 보고 포수를 보고 1루를 보고 포수를 보고 두 개의 삼진 5대 타석 삼진 안 당할 겁니다 당할 겁니다 안 당합니다 당할 겁니다 결과는 밀린 타구 1, 2루간을 가르는 타구가 우완이 되며 오늘 저단타를 기록하는 오대규 선수입니다 아 좋아 잘생긴 구흥년 선출 김도영 선수의 타석 히트 제대로 때리고 제대로 빠져들 냈습니다 충전수를 넘기나요? 아 이게 잡히고 맙니다 매우 좋아하는 투수와 유격수입니다 6회 말 김성태 선수의 타석 높이 뜬 볼 포파플로 원아웃이 되고 오늘 멀티히트의 선출 김성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바깥쪽을 제대로 때렸습니다 아 뻗지 못하고 충풀이 됩니다 90년 선출 강원영 선수의 타석 갑자기 느린 커브로 파울을 만드는 2인구 투수 이게 뭐죠? 아 그런데 이게 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매우 빠른 대포의 2인구 투수 다시 파울이 되고 풀카운트 아 결국 볼넷으로 내보내고 맙니다 아 그런데 포수의 아니란 틈을 다 달려 2루까지 진로하는 강원영 선수입니다 고의사고로 베이스를 채우고 5번 이영표 선수를 선택하는 2인구 투수 투수 정면 날렵하게 잡아 1루에 송구하여 3아웃을 만들며 즐거워하는 2인구 투수입니다 하바드국 김현석 선수의 타석으로 7회 초 마지막 공격을 시작합니다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두 번째 타자도 볼넷으로 내보내자 벨루가의 감독님이 나와 투수를 교체합니다 주자 1루 위에 위기의 순간 히트 아 이게 일직이 되고 베이스를 밟아 더블이 되고 맙니다 아 운이 안 따르는데요 프로나풀 2인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자 고의사고로 내보내고 공이표 선수를 선택합니다 배트 한쪽에 맥히 타구 투수가 다바일로 송구 아웃이 되며 벨루가가 피그 만료를 걷고 8강에 진출합니다 예, 벨루가는 그 야구가 좋아서 모인 팀이고 그 열정들이 다 많아서 뭐 재밌게 저희들끼리 가족처럼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대회를 열어주셔가지고 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울산은 야구 불모지인데 뭐 이렇게 선출부 대회가 잘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대회를 해주셔서 예, 행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화이팅!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